자, 오늘은 대체로 중립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용 팀장은 중립,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디지털 대성,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2차전지 소재주,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SK하이닉스와 덴티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재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과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태성 팀장님, 전기차 관련주에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결국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것이냐 잘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이었음에도 이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지금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3분기, 4분기, 올해 그리고 1분기, 2분기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은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났죠.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정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때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슬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SDI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남은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기차 부품 그 2등주, 3등주 격이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에코프로그램, DM, LNF, 그리고 첨보 이러한 쪽들이 이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안에서 그동안은 시세의 탄력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좀 시세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20선까지 후퇴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견입니까? 일단 뭐 시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랑 코스닥은 이제 거의 내려올 위치까지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조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지금 싹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지수에서 계속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델타 변이가 오히려 과거의 악재를 해소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어제 빠진 위치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혹시라도 조금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거의 제일 하단 바닥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후장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계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관없이 7월달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과 뭐 반등, 하락과 반등을 반등하고 반복하고 있지만.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기초가 마련돼 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올라갔을 때도 여전히 뭐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태성 팀장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주가 새롭게 편입이 됐군요. 네,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좀 멀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업명은 세원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이 세원이라고 하는 기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리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뭐 여전히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1위이고 그리고 이제 2등을 지금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제기되어 온 부분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나스닥 시장에 좀 상장을 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단순히 그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관련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원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이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지금 호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소비자의 지금 만족도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세원이라고 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만약에 이건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의 CEO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전기차에 한참 관심이 많은 지금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심주가 디지털 대성이군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술주 같은 경우 뭐 반도체는 뭐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지만 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좀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주보다는 오늘은 약간 지수가 오늘 하방으로 조금 내려왔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뭐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는 뭐 학원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대면 관련된 다시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 강의의 회원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디지털 대상 같은 경우가 이 스타 강사를 사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 두 업체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강료까지 인상이 좀 되면서 이 사업부 전반적인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8% 정도의 뭐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같은 경우도 한 15%를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 방학을 맞는 시점에 이 학원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위치로도 조정을 받고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대성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